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이온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아주 적은 소수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드리는 그런 전도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든지, 아니면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야, 크리스찬은 저렇게 사나보다 하는 그런 모범을 보였든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전도도 싫어요. 아니, 나는요, 말주변이 없어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주님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거 이렇게 하는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부끄 하는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저 심정을 잘 알거든요. 그렇게 사셨어요? 정 안 되면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기가 힘들면 이 동영상이라도 나누어 주세요. 뭐 꼭 제 동영상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야, 이 정도 동영상 같으면은 아니면은 이 정도의 설교의 말씀 같으면, 아니면은 아, 이 정도의 성경 구절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또 성경 구절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왜? 여러분, 요즘 세상에 전화기 안 가진 사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조그만 국민학교 애들도 다 전화기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국민학교래. 아, 죄송해요, 여러분. 초등학교라고 그랬죠? 아, 저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40년 전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제가, 40년 전에 떠날 때만 해도, 그게 이제 1980년도였거든요.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 전부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이라도 다 전화기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은 이 설교 말씀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전화기로. 문자는 여러분 하루에 뭐몇 번씩 날리면서, 뭐 어떤 사람 뭐 특별히 티네이저들 몇십 통씩 날리는 거저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 우리 딸을 보면 알죠. 우리 딸내미 미셸은 티네이저는 아니야.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만큼 큰 아이인데도 보면,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전화기 붙잡고 있더라고. 야, 정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자택근무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좋든 싫든 그 우리 딸내미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니까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면은 늘 전화기로 뭔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보기에 우리 딸 미셸이 소설을 쓰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무슨 뭐 학생도 아니니까 그 레포트를 쓰는 것도 같지도 않고, 뭐 하겠어요? 보나마나 친구들이랑 이게 문자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젊으신 분들, 막 그런 분들 바깥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문자만 맨날 그렇게 돌려대는, 그렇게 찍어내는 그러한 이 음지손에서 벗어나셔서 전도하는 그러한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저도 전도를 좀 하려고 지난주에 제가요, 어떤 자매님이랑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이렇게 신앙의 상담 같은 것을 좀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이분은 가톨릭을 믿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제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정말로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이단인 교단이 있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별볼 일이 없고 허술하고 이단같이 보이는 교단이지만
정말 그 안에 참 구원이 있는 교단도 있단다. 그러므로 너는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잣대로 남의 신앙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네 신앙이나 잘 지키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그 말씀이 아마 그 잠근 동산에 적혀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너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이 그래 아무튼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요즘은 그 카톨릭을 믿는 자매님이랑 이제 저랑 이렇게 제가 전도를 좀 하려고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뭐 개신교를 그 카톨릭에 주입을 시키겠다는 그게 아니고 그런 용감하고 참신한 발상을 이 늙은 여자 목사 할머니가 뭘 하겠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 이분은 카톨릭인데 자기 입으로는 카톨릭이라고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카톨릭 교회에 미사를 가지 않아. 미사를 내가 보기에 뭐 어릴 때 갔는가 뭐 티네이저 때 갔는가는 모르겠지만 나이는 저 정도 되었는데 전혀 교회를 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이렇게 그 분의 그 이렇게 그 삶의 열매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술과 막 그 담배에 이렇게 이제 중독이 돼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종교가 무엇입니까? 카톨릭이래.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로 카톨릭을 진실하게 잘 믿었다면 절대로 삶에 저런 열매가 나와서 저런 삶이 저 정도로 황폐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왜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아주 이렇게 초신자에게 하는 그런 그 교리 문답이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런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굉장히 기초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묻는데, 제가 묻기 전에 얘기를 했죠. 조금만 물으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가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저에게 한 15분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다 이렇게 보더니, 15분은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15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에게 좀 증거를 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싫으시면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주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가서 그 죄를 고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삶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한 사람에게는 만약에 우리가 권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그 죄값을 당신의 머리에서 찾는다.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이고 뭐 구약이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들으시면요, 그 신앙의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는요,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나오신 말씀이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박 그달뜬 뜻, 그달께식으로 이렇게 쭉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신앙에 근거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증거를 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내 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피를, 그 사람의 죄값의 그 피를 저 당신의 머리에서 찾으신다 이겁니다. 그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기 전에 저라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사람 붙잡아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 근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영혼이, 이 가엾은 영혼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지옥을 간다면은, 오, 저 사람의 그 머리에 그 핏값을 내 머리에서 찾으시겠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좀 제가 이렇게 기간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도의 열매로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가서 그냥 이렇게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용감하게 지하철 같은 데서 서서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저는 그런 용감한 부류의 사람이 못 되거든요. 아니 정말 용감하신 분이야. 그분들은 아마 천국에 가도 상 아주 많이 받으실 거야. 저는 부끄러움도 많고요. 간이 작아서 저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제가 조금 그걸 더 이제 목사직을 오래 하다 보니 그게 저에게 훨씬 더 편해요. 즉 신앙 초신자들의 그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이 제가 더 편해요. 근데 이분은 저에게 신앙을 상담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제가 15분을 이제 시간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제가 원체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그 좀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을 알아요. 뭐 이렇게 뭐 뭐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다 해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또 뭐가 가지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또 내가 또 사가지고 또 갖다 드리고 그런 분이에요. 내가 원체 이렇게 그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그 시간, 돈, 정성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게 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투자예요. 그런 거 아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투자에는 여러분 절대 아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제 말에 제가 한 15분 정도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좀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요 노를 할 수가 없게 노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저한테 원래 받아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보더니 그러면 15분만 딱 시간을 줄 테니까 그 15분 안에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다 모두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한데 제가요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쭉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요 여러분 제시카 목사가 이렇게 탁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이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세히 몰랐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깨멍. 아, 참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화를 내요. 특별히 예수님과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일수록 더 화를 내요. 오,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얼굴이 싹 굳어지더니 손을 팍 이렇게 들더니 당신이 말한 15분 지금 다 돼간대. 아이고, 아우 내가 정말 아치요. 그래서 내가 네 그렇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냥 이게 그냥 그런 생각이 났지만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제시카 목사니까 하기야 근데 뭐 목사라는 그 직분으로 이분에게 다가간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제 주위의 분들이고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제가 생각을 늘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러더라고요. 화를 딱 내면서 지금 이제 시간 다 돼가니까 알고 있으라고 딱 그러고요. 막 그냥 제가요 나름 박해를 받았다니까요.
그치만 뭐 그저 그런 박해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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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그런 박해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쁜 박해예요. 그런 그거는 돌멩이도 아니야. 그건 돌멩이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조금 좀 세게 부는 바람 정도야. 그래서 화를 팍 벌컥 내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딱 좋았어. 이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상처받았어요. 제시카 목사 상처받았어.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 같은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믿지, 그래요. 입으로만 믿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걸 자기를 탁 가르치더니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행위로, 모든 것을 행위로 보여주면서 믿는다. 다 그래요. 그러므로 행위로 믿는 나 같은 사람에게 입으로 믿는 당신 같은 목사가 전해줄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더니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완전히 그냥 띵! 한대 완전히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 왜냐면요. 여러분, 저의 영상이나 저의 책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좀 알잖아요. 저는 특별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목사예요. 그냥 입으로나 말로나 하는 사람을 나름 이렇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무단히 매일매일 선한행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베풀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걸 나름대로는 고군분투하면서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같은 목사들은 말이야 입으로만 믿는데 아버지야 마음의 상처를 딱 받았어.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야 정말 내가 목사로서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얼마나 수많은 그 목사들이 아무런 그 선한 행실을 그리고 선한 행위를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만 그냥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하고 딱 그냥 내려오면은 그냥 교인들이 감히 그 사람 얼굴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내려만 오면은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마누라랑 싸워. 사모랑 싸워. 그리고 뭐 제가 뭐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은 제가 그 중에 하나였걸랑요. 그러니까 정말 입으로 믿는 우리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으면은 저 믿지도 않는 저 사람이 지 입으로는 가톨릭이라 하지만 정말 가톨릭이 아닌 저 사람이 난 크리스찬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 비기독교인이야. 도대체 교회를 가는 걸 내가 이 사람을 이뭐 내가 한 몇십 년 지켜봤지만 교회를 가는 걸난못 봤걸랑. 그래서 아이고 주여. 그럼 제가요 그 사람 가고 난 다음에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아 내가 이런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이 못난 여종이 나이롱 목사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삶을 아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정말 저는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노름 중독자들을 몇십 년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프로그램 주고 제가 정말 이 행위로서는 정말 남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오직 그 사람의 그 열심, 내 의가 충만해서 사람의 열심에서 나온 그런 의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괜히 이제 나 혼자 이렇게 의인이 돼가지고 저 혼자 가고 있는, 주님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하고 막 방언 기도를 내가 한 30분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눈물을 좀 이렇게 흘리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흘리고, 주님, 이제 저는,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이름을 저렇게 막 지는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리다는 그런, 그 뭐라 그러지? 남을 정죄하는 정죄의식에 사로잡힌 저를 무신론자에게 제가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주님의 이름이 발로 밟힐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제 제 할 일은 한 것 같고, 왜냐면 그 전에도 몇 번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말을, 전도를 제가 몇 번 했는데, 누누이 늘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아,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화까지 막 이 사람이 벌컥 내니까 제가, 오, 이거는, 아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했다가는 머리카락이 깔찌 떡히겠다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분에게 많은 선한 행위를 제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저 사람이 입으로서는, 목사들은 입으로만 믿는다는 그게 나오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 한 행동들이, 저 사람에게 전혀 그렇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아무튼 난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주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그 머리의 피를, 저 불신의 피를, 불신앙의 피를 제 머리에 이제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였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신앙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이제 저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하는 거지 그 기도를 했어요. 더 하면은 내가 시험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이제 다시 만나야만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저녁 때 아침에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완전히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와장창 제가 깨어지고 저녁 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제게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천국은 정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잠깐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내가 알겠어요. 자기 그 사람은 그 참 이상해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주님 안에서 아무런 천국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삶은 그 술과 담배를 그냥 하루에 두세 갑씩 이걸 피워대더라고 이렇게. 자, 내가 얼마를 피우는지 내가 물어봤어요. 너무 여러분 그 정말 괴로웠어요.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담배를 팍팍 피면서 그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 훅 하고 막 이렇게 내뿜는데요. 제가요 막 기침이 콜락콜락. 저는 담배 냄새 맡으면 이렇게 속이 메식거려요. 막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게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고 막 내 얼굴에 일부러 그냥 후후하고 이렇게 더 많이 뿜으면 되는 것 같아. 그만하고 말아라. 그 정도 말하고 끝내라.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냥 내가 사생결단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정도에 물러나겠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보기에 내가 그때 물었죠. 도대체 담배를 얼마나 피십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세 갑 정도 핀데. 그래서 내가, 아니, 정말로
저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술 담배로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저녁 무렵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천국이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고 자기는 그런 거 안 믿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데 뭐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고 얘기를 하냐 내가 보기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저기 뭐야 하나님이 왼쪽 하면은 틀림없이 오른쪽을 지금 치솟고 있는 사람이구만 내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이 겁쟁이 제시카는 생각만 하고 감히 입을 열어서 그 얘기를 못했죠 그런 근데 이제 그러더니 막 자기 혼자서 막 나에게 막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사는지를 막 설명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야.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술을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끊지 않아. 몇십 년 지나도 내가 언젠가는 담배를 꺼내야 되는데 그렇지만 끊지는 않아.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몇십 년 동안 절대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거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각만 하는 것은요, 이 머리에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런 행위가 없이 머리에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고보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단정을 딱 지어놓고 있어요. 그럼 죽은 믿음이 가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여기까지만 딱 하고, 그 더 이상 하지 않겠어. 왜냐면은 바깥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한 행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원해서, 자손, 지가 원해서 지가, 자기의 도를 쌓기 위해서 뭐 하는 그런 선한 행위, 그거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이 되는 그 선한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전제 하에서 하는 선한 행위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제가 이게 좀 마음이 아프고 쓰렸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제가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가여웠어요. 가야 될 곳이 언젠가 그 사람이 이 지구를 떠날 때에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은 물론 그 안에 빨리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것은 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그런 것 같게 그런 일이겠지만 지금 현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의 믿음도 아니고 내가 옛날엔 잘 믿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지 않고 어제의 믿음 어저께 잘 믿었다고 해서 그게 어제의 믿음이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의 믿음도 해답이 되지 못해요. 내가 지금은 교회 안 가지만 언젠가는 교회를 가리라.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살지만 언젠가는 내가 행하고 살리라. 그럼 미래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믿음이에요. 현재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동안에 즉 주님께서 주신 이 24시간 동안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여준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도움을 주었는지 이것은 비단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고 정성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얼굴에 미소를 띄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행실을 내가 했는지, 오늘 하루 한 그 선한 행위, 오늘 하루 한 내 신앙의 그 나타남,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하루 하루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우리의 삶이 결국에 있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행위록의 심판이 그렇잖아요. 그죠? 생명록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하나 펼쳐져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죠. 그래서 그 또 다른 책, 그것은 우리의 행위록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삶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삶에서 내가 행한 일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더러운 일이든 정결한 일이든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 행위록에 적혀 있는 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그 차라리 그 참 처음에는 정말 그 아침에 한 대화는 너무 정말 이렇게 그 제시카 목사는 왕창 깨지고 그 사람은 완전히 승리하는 그냥 승리한다니까 좀 그렇다. 그렇지만 목사에게 그냥 완전히 그 대포탄을 하나 빵 날리는 그런 코멘트를 탁 하고 싹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나를 그냥 실망과 그 좌절에 빠뜨리는 그런 대화였고, 오후에 저녁 무렵에 한 대화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조금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화였고, 그러나 거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그걸 지나서 이 자매님이 이제 얼마나 자기가 의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행한 것이 아니고 의롭게 생각만 이렇게 딱 하고 있다는 것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아휴 참 주님, 이분은 정말 해답이 없군요.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딱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기도도 그 정도만 많이 해준 것 같아. 이제는 그 사람 기도할 시간에 정말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 들었어요. 이제 뭐 그렇다고 뭐 24시간 제시카 목사가 다른 사람 기도만 막 2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 그 시간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자꾸만 그 뭐 물 갖다 주고 뭐 그 그런 퍼다 주고 할 필요 없어. 뭔가 똑같은 새싹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새싹을 낼 수 있는, 썩어져 가는 그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저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그냥 들었어요. 아,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죠. 그죠? 아,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새벽에, 동영상을 찍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늘, 여쭈어 봐요. 주님, 오늘, 무슨,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하신 이 생명의 떡 중에 어떤 부분을 취하여서 사랑하는 바깥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주님께 여쭈어 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이 없으셨고 어느 한순간 저를 이렇게 그렇게 새벽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몇 절 그러면 내가 벌떡 일어나서 그걸 이렇게 쓰거든요. 제 머리맡에는 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펜과 종이를 항상 나눠 놓고 자요. 근데 내가 그걸 빨리 적을 텐데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저를 영의 세계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오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정말 저는 엄청난 것을 보고 왔어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 기회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보고 왔는지를 여러분께 증거를 하겠어요. 그러나 아직 책에는 안 썼는데요. 오늘 다녀온 경험이기 때문에 책에는 안 썼는데 제가 오늘 밤에 그 영의 세계에서 본 것을 집필을 할 거예요. 정말 엄청난 제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보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어요. 오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에 대해서 묵상을 했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영의 학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영의 학교에서 많은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영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또 영의 세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보아들을 이렇게 키워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다 저는 이 영의 학교에 저는 다른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한국이나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다른 이 한국 언어를 쓰는 코리안 랭귀지를 쓰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최소한 이 영의 학교를 시청하고 영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리고 제시카 윤 TV를 시청하고 있는 그분들의 기도를 제가 해요. 제가 뭐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제게 주신 그 양, 우리도 제가 잘 이렇게, 보살피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에 있는 양의 무리까지 제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저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영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성경 공부를 함께 시청하며 저와 함께 이렇게 생명의 말씀에 떡을 떼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다시피 여러분 댓글이 달리잖아요. 댓글을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저는 댓글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댓글을 쭉 하나하나 저 모두 읽어요. 대부분의 댓글은 보면은 이제 그날 배운 그 영의 학교에서 이 성경 공부에서 배운 그 말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적으신 분 아니면은 뭐 병이 나왔다는 간증 아니면은 자기 신앙의 고백 주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댓글로 달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영의 추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늘 그 댓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하지 않은 댓글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건너뛴 댓글은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계시지만 모든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정말 그거 다 읽고 지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양무리를 보살피고 있는 그 목사로서의 즉 목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분들의 영육간의 병을 위해서, 그 병의 나음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신앙의 그 단계를 위해서, 그런 것을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주님, 적어도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묵상을 하기를, 주님, 적어도 이 우리 영의 학교에 다니는 이 성도님들이라도,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떡을 마실 때에,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수를 마실 때에, 저들이 그 주님 안에서 영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신앙의 단계에서 좀 더 나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세마포를, 영의 세마포를 입혀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했어요. 그 벌써 이제 영의 학교가 이제 2년이 넘었죠. 2년이 이제 2년하고 한 달 됐나? 2년 1개월? 뭐 2년 2개월? 한 그 정도밖에 이제 안 됐지만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께, 주님, 우리의 그 두루마기를 빨아서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마포를 입는 신앙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세마포도 자기가 입어야 되는 거고, 두루마기도 자기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마포도 그냥 입어야 되는 옷인가 보다, 영적으로 입어야 되는 옷인가 보다 생각하고, 두루마기도 그냥 입어야 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여기 이그 모든 것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요,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이렇게 세마포도 나오고, 세마포에 대해서 몇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루마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두 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입어야 되는 옷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르다 하는 것은, 제가 그 신부가 입어야 되는 세 가지 옷을 아시나요 하는 그 동영상에 제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자세히는 못했어요. 더 자세히는 아마 책을 읽으셔야지 되고, 대충 이렇게 그 아웃라인 그만 이렇게 요약만 이렇게 해서 거기 적었는데,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주님, 두루마기를 다 빨아서 입는, 매일매일 이 말씀에 성경 공부가 나갈 때마다 그냥 듣고,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듣고 그냥 그걸로서 그냥 잊어버린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리고 이제 또 뭐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마음의 찔림이 있으면요,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되고요. 그걸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를 하셔야 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삶에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즉, 행위로 그 내가 잘못했었던 그 행동을 내 행위로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로 오셨다는 것. 즉, 그냥 속죄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건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꼭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왜 예수님께서 속 건제물로 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그 이유는 또 저의 다른 영상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속 건제로 오셨나 하는 그게 있으니까요. 그걸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참고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릴 때 그것이 반쪽짜리 회개가 아니고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일을 묵상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는 생명강가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저의 영에 이렇게 큰 경종을 이렇게 팡 하고 그냥 치시면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저 모든 신앙에는요, 신앙에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 말은 이 신앙의 단계는 절대 지름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내가 하루 딱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으로 내가 이제 born again, 중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딱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 내일 아침에 똥 하고 일어났는데 내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어.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왜냐하면은 다윗을 보아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보아도 그렇고 모세를 보아도 그렇고 신앙의 모든 우리 선진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렇게 가는 그 많은 광야의 생활을 거쳐가지고 예? 들꽃이 되어서 모진 풍파 비바람 다 맞고 그 다음에 결국에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꿀과 젖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 신앙의 지름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에는요 꼭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저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능 세마포를 빨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이 어떠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 진입해야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 지표가 없는 것 같아요. 즉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이정표가 생길 텐데 이게 그 나아갈 수 있는 그 단계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그 두루마기를 씻어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린 다 영적으로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두루마기를 아직도 입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두루마기를 설령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두루마기가 이게 막 그냥 찢어졌어. 막 그냥 더러워졌어. 그리고 막 구겨졌어. 이렇게 죄악에 정결하지 못한 그런 부정한 것들이 자동으로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너덜거리는 누더기 같은 그런 두루마기를 입고 살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도 희귀해. 그래서 이제 본인의 두루마기가 정말로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잘 이렇게 입고 있는 두루마기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찢어져서 너덜거리는 두루마기인 건지 뭐 이 영의 두루마기는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기가 바느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찢어진 게 뭐 저절로 되고 뭐 저절로 고쳐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이 영의 학교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뭐 말할 그것도 없어. 그건 뭐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입은 두루마기를
씻어서 입어야 되는데 그 씻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가야 할 곳이 생명 강가라는 거예요. 생명 강가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그 그렇잖아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네 강으로 나뉘어지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볼까요? 아마 이게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2장 10절이에요. 오늘의 말씀에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증금이요 그곳에서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흔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신다. 이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신 이 땅, 이 강은요. 그 신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생명강의 근원이 되던 생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크리스탈 사파이어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 크리스탈 사파이어가 이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벽옥과 같은 그 벽옥과 같은 그 강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잘나서 본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그때 제가 정말 저의 참 그 비천한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흙 한 무더기 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흙도 보통 흙이 아닌 그런 무더기 같은 그런 냄새 풀풀 나는 악취 풀풀 나는 그런 무더기 같은 흙 한 덩이라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의 제 주제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를 그 크리스탈 사파이어가 있는 그 곳에 이렇게 저를 한번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그 크리스탈 사파이어 안에 그 세 개, 그게 아마 장건 동산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이 지구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위치 표기점이 이렇게 황금색 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강 안에 dark sapphire, 약간 어두운 푸른색을 가진 저는 쪽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푸르기는 푸른데 너무너무
세파를 가깝고 완전 청옥이야, 청옥. 그런데 이렇게 그 세계 지도가 거기 쫙 펼쳐져 있었고, 그물 안에 펼쳐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황금점들이 곳곳에 이렇게 아주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한 군데만 이렇게 될지 않고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 황금점이 무엇입니까? 할 때, 이 땅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신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 말고, 지금 그것은 업데이트된, 최근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코에 숨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 신부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 세대의 신부들이 분포되어 있는 위치 표기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숫자로 셀수 있을 정도로 희귀했어요. 제가 1, 2, 3, 4 하고 이렇게 셀수 있을 정도로 희귀했어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떨렸으면 제가 그걸 장근동산에 적었겠어요. 그 책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좌의 거기서, 여기는 에덴 동산에서 발언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영적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고, 에덴 동산의 그 참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의 히브리어의 원래 원어는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플레이저 플레이스라고 그래요. 즉, 기쁘고 즐거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에덴이라는 말에, 에덴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참 의미예요. 근데 그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우리 인간이 그냥 그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기쁘고 즐거운 곳이 아닌 그 바깥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화연금이 이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담의 후예들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다시 새로 오신 우리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그죠?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성경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어요. 그것은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신부의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시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뭐 그건 거기까지. 제가 덮어놓을 책에 잠깐 그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읽어보세요. 묵상하면서 읽으시면은 그 마지막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뜻이,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밝혀주신 그 마지막 아담의 놀라운 그 뜻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 장근동산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에도 제게 허락하여 주신 똑같은 성령의 조명이 그들에게도 비춰져서, 주님, 그들도 그 마지막 아담의 뜻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 우리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제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내 강이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의 영의 세계에 데리고 가셔서 어디를 보여주셨느냐면은 이내강 중에 한 곳을 보여주셨어요. 그 강이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 강은 존재하는 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강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 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급하신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요, 실존하는 세계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식물이나 꽃이나 그리고 이 나무, 이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들이 허상이에요. 이것은 하룻밤 꿈과 같이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세상이 허상이고 하룻밤 꿈이에요. 즉, 이 세상과 이 하늘과 이 땅은 불타 없어지기 위해서 간수된 세상에 지나지 않고요. 정말 존재하고 정말로 실존하고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은 어디냐면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강은요, 실제로 실존하는 강이에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강이 아니고요,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강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있는 강을 자꾸만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강으로 자꾸만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이 우리들의 이 세상에도 영의 세계에서는 이내 강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수천,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이 언급했던 모세가 적은 것이 펜타투, 이 모세오경, 이 창세기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그 영의 세계에서는 그 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이 동서남북 좌우에, 그러니까 즉, 이 지구의 동서남북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물 그러면은 그냥 뭐, 바다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 떠 있는 물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름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에 떠 있는 그 수증기의 그 물의 양이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의 세계에서 흐르는 강이 있고요. 그 영의 세계에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그 흐르는 그 강들이, 그 강물의 그 생수가 오늘날에도 그 생명강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생명강가에 그 물을 가지고 생수를 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그 생수를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의 생수예요. 그 생수를 떠서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목사라서 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은 반드시 사람이 만든 목사, 전도사, 강도사, 선교사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의 타이틀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막그그 사람의 영이 그 생명강가에 나아갈 수 있는 영의 세계에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떠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생수를 뿌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주의 종들은 사실은 굉장히 희귀하죠. 제가 뭐 주의 종 그러면 목사들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내 목사도 그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나 주의 종, servant of the Lord는요, 비단 꼭 직분을
체계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주의 종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앞으로 나올 네 번째 책에 나올 거예요. 주인이 모르는 종도 있느냐? 그러세요. 즉, 많은 목사들이 자기는, 나는 주의 종이네, 이렇게. 자기가 생각만 할 뿐이지, 주님은 저를 몰라. 쟤도 나의 종이냐? 그러셨어요. 자기 정수리 지가 기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수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지 장군이 지가 물 붓고 지가 목사네 하고 지가 다니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진 않겠어요. 저 왜냐하면 제가 왜 괜히 저도 그 중에 하나로 살았는데 그렇게 그 영이 깨지 않은 목사 중에 하나였는데 뭐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만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만약에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목회자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번쯤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과연 성령의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신의 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괜히 내 짱구리, 내 정수리 내가 물 붓고 기름이 아니야. 물 붓고 내가 목사네 하고 내가 지금 그냥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그냥 그 직책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쯤 자기 스스로에게요 물어보시고요. 그 답을 주님으로부터 구하세요. 그래서 스스로의 주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깨셔야 돼요. 그래서 그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 강가에 있는 그 생수로 그 생수를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신학관을 먹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관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하신 그 성품의 그 디테일한 그 자세한 면들 한 가지 그 면들을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먹은 사람들은요, 생수를 마신 성도들은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그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빛이 뿜어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고 자기의 그 성품이 이렇게 빚어지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양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튼실한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언제든지 번제로 바쳐질 수 있는 준비가 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양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러한 양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강가로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너무나 엄청난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말로서는 표현하기가 가히 힘들고요.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나 봐요. 제 마음에 내가 그것을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는 돌멩이 맞을 각오 딱 하고 어쩔 수 없어. 돌멩이 맞을 각오하고 제가 본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진술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랬죠. 여기 첫 번째는 비손이라는 이것은요 히브리어 원어에도 비손이에요. 근데 비손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뜻은요 엄청나게
부어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께서 그 비손, 이걸 그냥 뭐 첫째 이름은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다 뭐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비손의 정확한 뜻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비손이라는 뜻은 엄청나게 부어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엄청나게 부어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무슨 뭐 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강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본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밝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손이라는 뜻은 완전히 확산되어서 엄청나게 부어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영의 세계에 가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런 이 비손 강가에 있는 이 비손 강에 그 비손 강이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요, 이 내 강은 지구의 동서남북을 이렇게 덮고 있는 영의 강이고요.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구의 동서남북을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 그 강이고요. 그 강 중에서도 특별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비손 강이라는 뜻은요, 비손의 히브리어는 엄청나게 부어준다, 엄청나게 확산되어 부어준다 그런 뜻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 그 랍비들이 이렇게 이 비손의 뜻을 해석을 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랍비들은 비손이란 뜻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속 안에, 꼭 마음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이널맨, 속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널맨 안에 그 의식 속에서, 사람의 의식 속에서 활동하는 그 지, 정, 의 있죠.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지정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거기서 나오고, 사람의 그 판단이 거기서 나오고, 또 사람의 그 모든 물건을 바라볼 때의 그 물건의 그 value, 가치, 그리고 사람의 그 무슨 환경이나 사람의 상황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것은 중요한 거,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 뭐 그런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때에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 이것은 정의로운 것, 이것은 불의한 것, 이런 것을 모든 판단하는 그 사람의 의식 속에서 활동하는 그 영에서 그 지성과 빛에 대한 그 개념을 확산시켜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그러한 영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게 그 완전한 그 신적인 그 활동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품이 빚어지면서 활동할 수가 있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첫 번째 강은요, 피라미드로 치면요,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선지자들 있잖아요. 특별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 즉,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신적인 그 계시의 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마시는 그 강이 이 비손강의 참 의미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지성과 빛에 대한 그 개념을 확산시키는 영, 사람의 말로서는 그 정도밖에 저는 표현이 잘 안 돼요. 고까지, 여기까지, 거기까지. 그래서 그러한 강이고, 그 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이 나오죠. 여기 보면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랬어요. 이 하윌라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비손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비손강을 두르고 있는 땅은 하윌라 땅이라는 거예요. 하윌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윌라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윌라라는 땅은요, 거친 사막의 땅을 얘기해요. 그것이 히브리의 원어가 거친 사막의 땅이 하윌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랬죠. 즉, 이 하윌라라는 뜻은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러니까 비손이라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비손을 두르고 있는 그 땅의 이름은 하윌라라는 땅인데, 그 하윌라는 거친 사막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거친 사막이라는 그 뜻은 쉽게 얘기해서 시련에서 탄생되는 아름다움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특히 캘리포니아,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는 사금이 많아요. 위에서 이렇게 산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걸 개천이라고 그러죠. 그죠? 개천가에서 그 흙이나 그 모래를 이렇게 사막이요, 이게 캘리포니아가. 그 사막의 땅을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그, 아유,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 스크린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 스크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돌은 돌대로 이렇게 다 떨어지고요. 그 사금이 제일 끝에 이렇게 남아요. 그게 사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 속에 섞여 있는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손이라 하윌라 이온 땅이라는 그 이제 그 시련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즉이 말씀은요, 그 영의 생명의 투쟁을 얘기하는 거죠. 즉 사막 같은 거칠은 광야에서 그친 그 광야에서 이 강이 흐르고 있고, 흐르는 그 강을 가에 둘러있는 그 땅은 거친 사막이지만, 그 거친 사막 안에 사금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흐르는 금이 많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즉, 땅의 재질은 비록 거칠고 황폐하고 별 볼일 없는 사막이지만 그 안에 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이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서 태어나는 그 생명의 영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강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은사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내 강이 지구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이 강물을 우리가 생수로 받아 마셔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그 생수를 받아 자기가 퍼갖고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그 생명의 생수를 퍼갖고 와야지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지. 니나 내나 그 강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수많은 우리의 믿음에, 수많은지는 않아. 근데, 극히 소수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 강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의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대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모두 이렇게 이 말씀 자체가 생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생수의 그, 생수의 값없이 우리가 살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사서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그러한 생수를
본인 스스로가 그걸 떨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수를 흘릴 수가 있지. 본인도 못 마시는 주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흘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생수를 꼭 마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강이 나의 삶에도 흐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생명의 생수를 정말로 마실 수 있게 할 때에 내가 마신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그요 보세요. 첫 번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2절.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손강이 흐르는 그 하윌라 땅은 정금이 있는 땅이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 베들리엄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요. 베들리엄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아, 베들리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주. 그러니까, 이 진주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죠? 진주. 진주 그러면, 우리가 진주문 안에 들어가야지, 그죠? 진주문 안에 들어가야지 천국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하윌라 땅에는 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도 있다. 즉 진주는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조개가 모래를 품었을 때에 그 모래를 뱉어내지 않고 그 모래가 자기 살에 박혔을 때에 조금씩 조금씩 그 아픔, 모래가 살에 박히면 아플 거 아니에요, 조개가. 그게 안 믿어지시면 살을 조금 찢어가지고 거기 모래를 좀 몇 알 넣어보세요. 그리고 닫아보세요. 그럼 그게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아실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시고 싶지 않다면은 진주가 얼마나 아플까? 진주가 탄생하는 그때 참 조개가 얼마나 아플까 하고 한번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녹여낼 때에 그 돌을 뱉어내지 않고 그 돌을 자기가 아프지 않게 무슨 뭐 백혈구도 아닌데 이걸 이제 이렇게 그 돌을 싸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 조개 안에서 나오는 액체로 그 돌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액체가 조금씩 쌓여지고 쌓여지고 쌓여질 때에 그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서 진주가 되면서 오색 영롱한 그 색깔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은 믿는 사람이 삶의 어려움과 풍파 그리고 삶의 환란이 나에게 닥쳐오고 내가 환란 안에 있을 때에 그 환란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는 좀 적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같으면 뭐 이런 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한다고 그게 또 싹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 같으면 그 환난을 우리 스스로가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서야 돼요. 그리고 그 환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즉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진주의 베들레헴의 참뜻이에요. 그래서 호마노도 있으며, 호마노는 오닉스. 여러분 오닉스라는 그런 있잖아요. 그 굉장히 단단한 돌보다 더 단단한 오닉스. 그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헌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이 기헌, 기혼.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도 기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기혼이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bursting out, 배출하다, 뿜어낸다, 솟아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화산 있잖아요, 여러분. 화산이 이렇게 와서 화산이 팍 터질 때 있죠. 잠잠하게 가만히 있다가 뭐가 돌돌돌돌돌돌 떨리면서 화산이 그냥 팡 하고 그냥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것을 그 화산이 팍 터지는 그 상태를 여기 있는 기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의 이 강물은 이렇게 막 솟구쳐 오르는 화산의 불출구 같은 그러한 땅을 여기서 기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억지로 막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이 강은 저 기혼이라는 뜻은요, 영어로 이걸 얘기를 하면은 영어도 기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무슨 나일강이라고 이렇게 갖다 맞춰요. 끼워 맞춰요. 저는 이 강이, 이 기원강이 나일강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서남북의 그 지구에를 덮고 있는 그 영의 강 중에 나일은 이집트에 있잖아요. 이집트 쪽에,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영의 강이 spiritual river, 그 영의 강이 기원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셋째 강의 이름이 히떼겔이라고 나오죠. 즉 이 히떼겔은요, 히떼겔은 히브리어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더 여러분이 알 거예요.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래요. 티그리스 강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그 지리학을 공부하셨거나 뭐 이렇게 지도를 잘 아시는 분은 티그리스 강 하면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그거는 저기 그 터키와 이란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큰 강이 있죠. 터키와 이라크 이렇게 그 강이 너무너무 커서 터키를 지나서 이라크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터키와 이라크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은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티그리스라는 뜻은요, 그 화살에 날카로운 이런 촉이 있죠, 그죠? 화살 빵 쏠 때 화살 끝에 이렇게 날카로운 삼각형 모양의 이렇게 촉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고대의 사람들은 이 말을 자주 잘 썼어요. 히떼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떼겔. 그리고 그 화살 촉도 히떼겔이라고 해요. 즉, 화살 촉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화살 촉은 무엇을 상징을 했느냐면요, 합동정부, 그러니까 여러 종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사는 나라를 이루고 사는 그런 합동정부, 즉 근위와 권세와 권력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즉 공식적인 권위의 표시예요. 티그리스라는 그 뜻은.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세계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가 다스리는 원수의 영이 끊임없이 그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적 전투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평화, 전쟁,
질병, 이 모든 것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의 일종의 결과예요. 그럼 영의 세계에서 있는, 영의 세계에서 그 권리를, 아까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리는 우두머리들이 있고, 마귀가 또 부리는 우두머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일종의 그 자기의 가버먼트, 그러니까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21세기 말로 하면 자기의 정부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제가 지금 한국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부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정부가 아니고 집행하는 정부, 즉 그 화살촉의 그 의미는 권위와 권세와 권력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전투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집행이 되는 그 정부들, 영의 세계에서 그 집행이 되는 그 authority, authority라고 하면 되겠죠. authority, 즉 그 권위, 그것들을 이 강가에서, 이 강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얘기하는 이 셋째 강의 이름 히데겔이라고 그래요. 히데겔은 히데겔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도 히데겔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이 강에, 이 강에서 일어나는 그 전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전투죠.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아마 이 강의 전투, 이 강의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고 일어나고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의 그 사람의 이게 그 이 지구, 이 지구가 결국에 있어서는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그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인간 창조와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나고 이제 신정 정치가 요한계시록 22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보석 단장을 한 신부와 같더라 그러면서 주의 신부와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와 함께 내려오면서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나고 신정 정치가 이제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빚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그 보고 온 저는 이 강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기록을 할 거고요. 아무튼 가슴이 굉장히 떨렸어요. 그걸 보고 와서 저는 제 평생에 그런 것을 처음 봤어요. 이게 와, 무슨 나야가라 폭포 같기도 한데 그런 것에 비교가 되지 않아. 이걸 막 이거는 막 수백 수천 배로 커. 아, 그냥 아무튼 제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할 테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원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돌멩이가 떨어지든 바위가 떨어지든 증거를 하고 주님 안에서 죽어드리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라사나이 야 라사마야 라사니 텔레토 소모아 라사 히엘라나 히엘라사 사니아 텔레토 왈라소도코 마히야라사 산텔라사마히야 라사히레텔라사마히라살라 덴발라사나이탈라시 헤이알라사니알로토소기에.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그 속에 엄청난 영의 세계의 비밀을 품고 있고 우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되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음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 싸우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자가 있으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받아먹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영이 졸고 있는 영이 깰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영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입맞춤을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개함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흙무더기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분수를 알게 하시고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리었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에 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을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서 일어난 영들에게는 주여 저들이 비추이는 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뿜어낼 수 있는 영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린 그리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많은 가엾고 불쌍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과 생수를 나누고 흘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의 강의 우물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 아무런 공로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영의 비밀을 제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으니 이제 그 비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물이들에게 전합니다. 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신부가 탄생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아픈 부분에 손을 끼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의지하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었을 때에 하나님 저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얹어주시사 저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병나음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적의 생수를 저들도 또 마실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정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처지이오나 오직 주님의 성령만 의지하고 주의 생수를 지금 이 시간 뿜어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자가 있으면 듣게 하옵소서. 저들의 귀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행위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받아서 행위에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부족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침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의 세계에 그 놀라운 이 네 강의 한상 그 중에 한 군데밖에 저는 못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는 못나고 빛이 난 이 여종 하나만 부활하고 보여주셨겠어요. 그 제가 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한 증인이 되라고 저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입술을 열어 보통 목사님들이 잘 이렇게 하지 않는 구절이 이 내 강의 이름에 그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내 강의 이름에 그 그러니까 그 언어의 뜻, 언어학적 해석, 그리고 영적인 해석,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 뭐 그런 것들인데 감히 미련한 여종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직 모든 인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요. 이 동영상 보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전도하세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하는 전도가 힘들면은 뭐 이런 뭐 카톡이라도 영상을 나누어 주시고 제 영상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좋은 목사님의 설교가 있으면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요. 본인이 먼저 들으시고 아 이것은 좋다 할 때에 나누어 주시고 괜히 자기도 모르는 거 나누어 주지 말고 나누어 주시고 그 사람의 또 혹시 합니까? 그 사람의 영이 그 동영상으로 인하여서 또 그 설교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영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의 그 새로운 탄생을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당신의 삶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표를 높이 세우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육간에 강건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요. 강건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전도 많이 하세요. 안녕. 다른 쪽을 보고 있는데 토니 목사가 저를 돌려 세워서 똑바로 보라고 해주네요. 여기가 기차 정류장이에요.
오늘도 날고 이제 기차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바다는 어느 바다? 도시 있는 바다. 아빠, I'm gonna stand there. Can you make a You'll go to swing over there. Go down. Okay. Okay. Oh, 라이프가드들이 바다를 지키는데 이고요. 쟤는 언덕을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아, 이제 간다. 아, 저 사람은 역시 라이프가드네요.
지방에 많이 좀 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우리가 위쪽에다 파킹을 했기 때문에 아휴, 올라갑니다. 은득을. 여기는 지금 무슨 결혼식을 하는 것 같고 꽃이 많이 미국의 야외 결혼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여기는 이제 미국의 아주 전형적인 야외 결혼식 하는 곳인데 저기는 식당이고요. 저기 식당이고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이제 꽃장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결혼식 시작을 안 한 것 같고 이쁘죠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에서 하는 결혼도 낭만적이지 않아요? 이뻐요. 여자 수건을 아래서 신부는 다 아름다운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도 아름답게 빚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캘리포니아의 산클라멘테 바다를 여러분께 조금 선보였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하세요. 안녕.